학문적인 경쟁력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문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 해외 지역학 분야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더 힘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국에서 해외 지역학은 199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왔죠.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빠른 추격자로서의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해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추격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을 선도하는 그런 학문 생산자, 이제는 선도자로서의 기능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 자체가 선진국 그룹에 들어갔으니 우리의 학문도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원은 이 지중해 문명 교류학이라는 키워드를 갖고서 지금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14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도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외적인 인정도 받고 있고, 또 해외 관련된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중해 지역원이 지중해 문명 교류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때까지 좀더 박차를 가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구성원들과 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원이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아마 학술대회가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중해 문명 교류학을 구체적으로 빌드업하는 그 과정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함께 협조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학술대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기운 때문에 날씨가 좋은 것처럼 아마 오늘 학술대회가 지중해 지역원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선도적인 기관으로 나아가는 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두 세션을 다니면서 귀를 열고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오후에도 아마 더 좋은 발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학술회의는 저는 기본적으로 늘 학자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중해 지역원이 만든 잔치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교토대학의 토나가 야스시 교수가 오늘 아마 축사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교토대학의 이슬람 지역 센터에서는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아시아 지중해 연구소 연합의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5천만 화면에 또 좋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우리 차영일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셔서 대회가 좀더 알찬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처럼 오늘 학술대회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